누르면 나온다? 자동 판매기. 소프트웨어와 매일같이 해피, 이제부터 모두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내 이름을 불러봐, 내 이름은 소피. 소프트웨어야 우리 함께 놀자. 해피 소피 예.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은 음료수가 나오는 자동 판매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자동 판매기로 물건을 사려면 먼저 돈을 넣고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물건이 나오게 돼. 만약 돈을 물건값보다 많이 넣으면 거스름돈도 같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럼 자동 판매기 소프트웨어를 만들 소프트웨어 특공대 출동! 우리는 고스머프! 스머프팀! 대바라기! 대바라기 팀! 소프트웨어 전문가 송쌤과 함께 미션 시작! 오늘은 뭘 먹을까? 사이다. 사이다 하나. 사이다. 사이다 둘. 물. 물 하나. 완료.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사이다 두 개와 물 한 개이니 1,600원. 아하! 주문받은 개수대로 숟가락을 각각의 변수 상자에 넣으면 이걸 보고 주문 금액을 계산해서 주문 금액 변수 상자에 써넣는구나. 그 다음엔 무엇을 할까? 금액을 넣어주세요. 1,600원. 어? 주문 금액과 투입 금액이 똑같네. 그럼 이제 주문한 물건을 내주면 되겠지? 사이다 두 개와 물 하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때? 자동 판매기 원리가 쏙쏙 이해되지? 다음엔 또 누가 주문을 해볼까? 이번에는 달달하고 뭔가 독소는 게 필요하니까 사이다 하나랑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콜라 하나 되겠지 뭐.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콜라 한 개와 사이다 한 개이니 1,100원. 현준이가 주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각각의 물건 값에 주문 개수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돈을 넣어주세요. 2,000원. 어? 주문 금액이 1,100원인데 투입 금액은 2,000원? 그렇다면? 잔돈이 900원 남으니까 잔돈 900원 나왔습니다.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맛있게 드세요. 예. 맞아. 거스름돈을 줘야 해. 이렇게 거스름돈을 줘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사이다 하나와 콜라 한 개이니 1,100원. 주문 금액은 역시 1,100원이네. 돈을 넣어주세요. 1,000원이니까. 어? 그런데 유민이가 투입한 금액은 1,000원뿐. 돈이 모자라잖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 이럴 때는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주면 돼. 자, 이제 원리를 이해했으니 알고리즘을 짜볼까? 어떤 명령어들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그 순서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알고리즘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시작을 하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지? 버튼을 하나씩 눌러줬지.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지? 세요, 개수를. 몇 개를 했는지. 했지.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물에다가 뭐 하나를 누르면 하나를 넣고 또 누르면 하나를 더하고 또 누르면 더했지. 이거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려면 컴퓨터한테 어떻게 해줘야 할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면 되는데 친구들, 이 명령어 기억나? 변수에 무엇만큼 더하기. 만약 사이다에 1만큼 더하기로 정하면
사이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겠지? 또 어떤 명령어가 필요할까? 주문 완료 뭘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떤 걸 했어? 계산을 했지. 계산은 어떻게 했지? 이 상자에 있는 개수만큼 돈을 개수랑 뭘 곱했지? 금액이랑 그 다음에 더했지. 그리고 얘를 어디에 저장했을까? 주문 금액에 적어줬었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변수를 무엇으로 정하기 명령어. 변수 칸에 주문 금액 변수를 넣고 계산 방법을 넣으면 주문 금액이 정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 돈을 넣으라고 돈을 넣으라고 말을 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넣으라고 하면 어떻게 했지? 돈을 넣고 그 돈을 넣는 것을 써서 비교해요. 여기에 적고 비교했지. 자, 비교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지. 세 가지 경우 기억나지? 주문 금액과 투입 금액이 같은 경우, 주문 금액이 투입 금액보다 적은 경우, 주문 금액이 투입 금액보다 많은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지는 또다시 등장! 만약에 뭐뭐라면 시작! 만약에 아니면 만약에 종료가 한 묶음으로 쓰이는 만약에 명령어를 사용하면 돼. 이 세 가지 경우를 만약에 명령어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지 잘 생각해야 돼. 계속해서 명령어들을 살펴볼까? 금액을 투입해주세요. 묻고 기다리기. 이걸 아까 누가 했던 역할이지? 유경이가 했던 역할이지. 자, 그리고 자, 변수를 대답으로 정하기. 이건 뭘까? 묻고 기다리기 명령으로 사용자가 금액을 입력하면 그 대답을 투입 금액이라는 변수에 기억시켜 놓는 거야. 예를 들어 사용자가 물을 주문하고 400원을 입력하면 투입 금액 변수에 400원을 기억시켜 놓는 거지. 드디어 마지막 명령어. 변수 빼기 변수를 받아가세요. 이거는 어떻게 쓰일까? 거스름돈이 생길 경우에 얼마를 받아가라는 명령어잖아요. 변수 칸에 어떤 변수를 넣을지는 다 알지? 자, 그럼 이 명령어들을 가지고 자동 판매기 알고리즘을 짜볼까? 일단 시작하게 하고 놓고 밑에서 여기 사이다를 클릭했을 때랑 콜라를 클릭했을 때 그다음 완료 버튼. 완료 버튼이야. 물. 물을 클릭했을 때 물. 사이다. 그다음에 일단 주문 금액을 얘로 정하기. 그래. 이거 맨 처음. 이거 마지막에. 네, 처음이라야. 그다음에 클릭했을 때 한 다음에 이걸 다 적은 다음에 한 곳으로 모아야지 얘를 다. 모으는 건 이따 하고 각각 음료수를 눌렀을 때 먼저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클래식 했을 때 뭐였지? 그 뭐지? 값실 전부 다 해서 얼마인지 부르지 않았나? 사이다에 클릭한 만큼 더하기? 각각 가야지. 그러면 콜라도 해야 되고 물에다도 해야 되고. 뭔가 나중에. 맞아! 각각 주문한 개수를 세야 해. 근데 클릭한 숫자만큼 더한다고? 클릭했을 때 1만큼 더하기. 클릭했을 때잖아. 클릭했을 때마다 1만큼 더하는 거잖아. 그래, 숟가락 개수가 하나씩 더해진 것처럼. 그다음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따로따로 짜야 한다고 했잖아. 주문 완료 대상 클릭했을 때 주문 금액을 얘로 정하기.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짜야지. 이거 따로 짜자. 버튼을. 그렇지, 따로따로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르면 맨 처음 주문 금액을 정해주는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 아, 여기 있다. 어디. 대답을 정하기. 그럼 말하기. 대답을 정하고 말해? 응, 정하고 말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입 금액이랑 주문 금액이 같다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같으니까 먹어야지. 만약에 아니면 금액을 투입한 다음에 말하고 금액을 투입해야지. 대답을 정하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얘는 필요 없는데? 대답을 정하고. 아니, 말하는 거니까 말 필요 없지. 여기 묻고 기다리기로 써야 돼. 대답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문 금액을 넣어야지. 얘는 그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필요 없다고? 사용자가 입력한 대답을 어딘가 저장해둬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안 해도 뭐 이걸 들어가자. 그래, 주문 금액이 투입 금액보다 크면 작거나 그 다음 이걸 또 아니면으로 하면 되잖아. 주문 금액이 일단 크다고 하자. 주문 금액이 크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주문 금액이 작은 거. 아니 작은 건 필요 없지. 여기 만약에 아니면 아니, 그 아니면 아. 또 뭐. 네, 이거를 세 개씩 세트로 써야 한다 하지 않았어? 맞아, 예원아. 종료 안에 여기 또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시작 안에 또 만약에가 있는 거 아니야. 우와, 만약에 명령이 나오니까 뭔가 헛갈리기 시작하는 해바라기 팀. 세 개가 묶음인 이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주문 금액이 더 큰 경우잖아. 그러면은 부족합니다. 만약에 아니면 아니 투입 금액 빼기 주문 금액. 주문 금액은 가져가세요. 다음에 만약에 종료, 그다음 또 만약에 종료. 왜 두 번에? 왜냐면 두 개 두 개 썼으니까. 맞아. 만약에 명령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종료도 두 번 들어가야지. 역시. 여기다 만약에 종료 넣잖아. 어? 진영아, 바꾸면 어떡해? 귀엽잖아.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난 거야, 이게. 됐어, 다 했어. 끝난 것 같아요. 예원님 뭔가 미심쩍은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살펴볼까? 어? 자, 그러면 주문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지? 투입 금액이 같다면. 근데 지금 투입 금액은 어디에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투입 금액을 대답으로 정하기를 빼면 안 되는 거였다고. 투입 금액 여기 있어. 투입 금액을 대답으로 정하기. 그리고 어디 놔야 할까, 걔를? 묶고 기다리기, 그 다음에 투입 금액을 대답으로 정하기. 자, 여기서 물었지. 그 네. 대답이 예를 들어서 금액을 투입해 주세요라고 했어. 네. 2,000원을 입력을 했어. 네. 그럼 대답에 2,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지금 넣는 거지? 투입 금액. 투입 금액에 넣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주문 금액이랑 투입 금액이 같으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만약에 하고 종료하고. 막판에 바꾼 만약에 종료의 위치. 꼭 여기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얘를 한 번에 더 묶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얘를 빼고 아니면은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지. 네. 어떤 게 있지? 부족하거나 크던가. 그러면 얘를 어디에 넣어야 할까? 만약에 아니면 이게 맞다면 시작. 그럼 또 여기 안에 또 종료를 한 번 더 넣고. 좋아. 그렇지. 이제야 제대로. 오예. 근데 만약에 명령어는 나올 때마다 헛갈리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 잘 보고 확실히 기억해. 크게 투입 금액과 주문 금액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누기 위해 만약에 명령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쓰이고 다른 경우도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뉘니까 만약에 아니면 아래 만약에 명령을 한 묶음을 또 쓴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료가 두 번 나오게 되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면 자동 판매기 소프트웨어 코딩을 해볼까? 소프트웨어야 놀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직접 코딩을 해보자. 우리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을 했었지? 아, 제가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 콜라랑 물이랑 사이다를 먼저 해줬었지? 네. 그러면 콜라를 한번 눌러서 만들어볼까? 어떻게 해줬지?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마다 1씩 더하기? 변수를 만들어서 1씩 더해줬지? 네. 변수를 한번 만들어보자. 속성이 나올까? 다 알고 있지? 필요한 변수는 사이다, 콜라, 물, 주문금액, 투입금액. 사이다, 콜라, 물 오브젝트는 누를 때마다 변수에 1만큼 더해줘야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줘야지? 계산하기를 가보자. 계산하기를 가서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줬지? 계산을 해줬는데 어떤 계산을 해줬을까? 그 콜라, 사이다, 물에 합한 것들. 그럼 계산에 한번 가볼까? 계산이요? 계산에 가서 더하기를 몇 개 만들어줘야지? 세 개를 더하니까 연결해서 세 개를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세 칸에 뭘 집어넣어야 할까? 곱하기를 세 개를 집어넣어야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물, 사이다, 콜라 변수를 넣고 곱하기 다음에 각 음료의 가격을 적은 후 셋을 더해주면 돼. 자, 이걸 지금 더한 거를 어디에 저장해줘야 할까? 주문 금액에 정하기. 좋아.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는 어떤 걸 또 해줘야지? 묶고. 묶고 기다리기가 필요하겠지. 자, 뭐라고 묶고 기다렸지? 돈을 넣어주세요. 돈을
넣어주세요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를 놓고 기다렸어. 그 다음 사람들이 돈을 입력하겠지, 이렇게 하면. 네. 그럼 그게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디에 저장을 시켰지? 투입금에. 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 만약에 아니면. 만약에 아니면. 좋아. 만약에 아니면 흐름을 누르고. 만약 저기 사실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 그 같다면 계산해봐서 는이 없네요. 판단해 가볼까 그러면? 판단해요. 판단하면 같다를 넣고 뭐와 뭐가 같다면? 투입금액과 주문금액이 같다면. 투입금액과 주문금액이 같다면을 넣고 그 다음엔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같지 않은 경우를 짜볼까? 그 다음 아니면이면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 거지? 아니면에는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근데 지금 크거나 작거나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지.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할까? 또 이거를. 또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 응. 여기요? 투입금액과 주문금액을 비교해야겠지? 주문금액과 투입금액을 가져다 놓고 그 사이에 부등호를 넣으면 돼. 투입금액이 지금 주문금액보다 더 크면 크다. 그럼 어떤 경우지 지금? 지금 는 게 더 많은 거죠. 단돈을 줘야 돼. 그러면 거스름돈을 줘야겠지. 네. 생김새에서 말하기 블록을 가지고 그 거스름돈을 거스름돈 챙겨가세요. 거스름돈 챙겨. 근데 우리 아까 활동했을 때는 거스름 말 안 하고 얼마인지 말해줬었지. 얼마인지 말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말해주려면 투입금액에서 주문금액을 뺀 금액을 말해주면 돼. 투입금액 빼기 주문금액과 원을 가져가세요랑 글자를 결합하기 명령어로 합해서 말해주면 돼. 자, 그리고 아닌 경우. 아닌 경우. 돈을 더 넣어주세요. 아닌 경우, 즉 투입금액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짤까? 그건 친구들이 직접 해봐. 궁금한 건 소프트웨어야 놀자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려줄게. 그럼 또 만나. 해피 소피 예! 준비물이나 막 필기도구 이런 걸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오면 못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서 연필 샤프 막 이런 거 있는 자판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판기 원리나 그런 거를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원리도 이해가 되는.